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프로비던스의 이펙터를 다뤄보고 있고요. 오늘 다뤄볼 이펙터는 스탬피드 리티 SDT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갑갑한 시기가 계속해서 네.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시리도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시리도 잘 모르는. 요건 편집 안 되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참고 이겨내야죠. 그런 문구들을 많이 봤어요. 위기에 강한 민족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힘듭니다. 많이 네. 힘들지만 저희도 지금 촬영을 계속하면서 최대한 조심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집에서 조금 답답하시겠지만은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갈증을 해소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탬피드 DT, SDT2는 스탬피드 OD, SOV2에 채용하고 있는 저잡음 업 컨버터 전원 회로를 탑재하고 DC9V에서 내부 동작 전압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인 DC9V 구동 디스토션 페달에선 실현할 수 없는 폭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앰프 스택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하고 있네요. 게인 및 톤 컨트롤을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드라이브에서 더티하고 격렬한 왜곡이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음악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제공을 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SDT2의 또 다른 특징은 더블 컨택트 그룹 랜딩 회로를 채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DCG 회로 채용으로 출력단에 추가 플러그를 삽입하여 페달의 접지 회로에 두 개의 접점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접촉점의 면적을 늘려 접촉 불량이 발생하지 않으며 음질 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물론 요즘에 나오는 이펙터들이 뭐 밟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은 별로 없지만 특히나 이 프로비던스 같은 경우는 신뢰감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이런 안정성을 추구한 내구성을 추구한 디자인도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내내 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평가를 해도 될 정도로 맞습니다. 잘 만든 페달들입니다. 일단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원 어댑터와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아웃풋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하고요. 베이스 드라이브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트래블 드라이브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색상이나 뭐나 구수한 소리가 나지 않을까 살짝 네.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이런 사운드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정말 바싹 잘 구운 김에 네. 굽고 나서 맛있는 참기름을 발랐다 라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게인량을 한번 좀 많이 높여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요즘
음악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저음부 같아서 아쉽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대로 요즘에 그 항상 빵빵한 미들과 저음이 강력한 드라이브 사운드만 듣다가 이 사운드를 들으니까 또 나름 매력이 있다. 옛날 향수가 올라오죠. 옛 향수가 올라오는 사운드입니다.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바짝 말랐어요. 소리가 진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건조한 사운드는 또 아니라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베이스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재밌네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은총 씨가 귀신이다라고 생각을 잠깐 한 게 사운드를 저는 들으면서 이걸로 누노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훅 들어오더라고요. 훅 들어와서 제가 영상에는 나갈지 모르겠지만 연주하는 동안에 박수를 한번 쳤습니다. 귀신이다. 이게 그러니까 느끼는 게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느끼는 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뭐랄까요 이 저음 베이스 노브를 올렸는데 베이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음역대도 같이 올라가네요. 네, 올라가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정말 다른 방향으로 사운드가 나와서 좀 놀란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이 뭐랄까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맞아요. 말은 정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많이 만나봤던 사운드랑은 확실히 다르다. 이게 험버커랑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죠? 네.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 아 이거는 저는 사실 처음에 약간 알까리했는데 제가 치면서 계속 아 맞다 이게 옛날에 이런 소리였지라는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그 예전 그 백킹 사운드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나거든요. 그 솔로 했을 때는 좀 그 솔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조금 더 옛날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백킹 같은 경우는 그
그 예전에 이제 저희가 즐겨 들었던 그 뭐 방금 뭐 익스트림 톤도 있고 네. 이제 방금 제가 마지막에 친 거는 일본 밴드 중에 샴쉐이드라는 밴드가 네. 있는데 그런 완전 하드한 그 사운드가 나면서 이게 백킹을 녹음했을 때 이게 최고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는 이 밴드 합주했을 때의 사운드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싱글 기타도 가지고 있고 험버커 기타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드라이브를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력이 너무 달라요. 싱글에서 느껴지는 매력과 험버커에서 느껴지는 매력이 정말 다르다라고 그렇습니다.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인을 좀 낮춰서 마지막으로 사운드를 한번 네. 들어볼게요. 또 요런 컨셉의 페달들이 로우 게인 사실 이게 매력적이거든요. 네. 소리 사실 원래 이 페달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소리가 가장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요런 사운드가 나는 페달이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OCD가 이런 소리가 납니다. 초창기 OCD. 초창기 OCD. 예전 OCD 여러분들 뭐 제가 갖고 있는 OCD는 그 소리 안 나는데 당연히 안 납니다. 그 버전 그러니까 2세대, 3세대, 4세대 그거를 세대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OCD는 똑같았는데 그 처음 V 그 제가 이게 헷갈리네. 어쨌든 처음에 나왔던 고 원년도 네. 거 말고 나머지 다음 버전은 세 번째 거 말고는 나머지 다 완전 망작이거든요. 네. 망작인데 어쨌든 그 소리가 나요. 이게 어떤 소리가 매력적이냐면 요게 요런 소리 2대장이었어요. 2대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OCD. 그리고 한참 나중에 나왔는데 써 라이엇이라고 이제 써에서 나온 라이엇이라는 페달. 그게 또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전 이거 이 소리를 보고 굉장히 그 이 글래시안 사운드의 끝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지금 프로비던스도 정말 양질의 사운드를 내고 있고 개인적으로 정말 싱글 험버커 매력이 너무 다르고 지금 아까 게인을 많이 줬을 때는 백킹 사운드에서 또 이렇게 발군을 발휘하지만 또 요게 사실 이 사운드 지금 이 살짝 크런치 사운드가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사운드 예전 OCD를 못 구하셨던 분들은 그거만큼 정말 양질의 소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아마 구매하시면은 OCD를 못 구하신 지금 되게 비싸졌죠. 그쵸. 그건 내가 왜 팔았지? 여튼 그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프로비던스 스탬피드 DT SDT2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오리지널 OCD가 없다면 지금 이 페달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이 한 줄평에 대한 이야기는 그전에 했기 때문에 네. 사실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뭐 되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남들과 달라. 뭐랄까 최근에 굉장히 이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하다는 게 이 드라이브 질감이라든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저음형, 두툼한 저음형, 사운드의 약간 물리신 연주자분들이라면 꼭 한번 경험해봐야 될 사운드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정말 이 뭐랄까 개성이 정말 넘치는 페달이기 때문에 꼭 기타 들고 오셔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이게 추천을 진짜 드립니다. 향수를 부르는 사운드 이게 왜냐하면 2006, 5년도 때 맞습니다. 완전 유행했던 사운드 이게 그러니까 풀드라이브랑 양대산맥으로 해가지고 2010년도까지 씹어먹었던 사운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0 네,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항상 저희한테 큰 신뢰감을 주고 있는 프로비던스 계속해서 만나니까 즐겁고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이 프로비던스의 드라이브 페달을 또 다뤄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네? 궁금하지? 궁금했어.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